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말이죠. 물론 대중문화를 통해서 알게 된 문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에 올라온 하나의 영상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일제히 한국 문화가 너무 사랑스럽다. 한국 문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라고 말하면서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는 여름이나 겨울 등의 각기 계절마다 꼭 하는 문화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여름 문화를 살펴보면 여름이 되면 일단 너무 덥기 때문에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를 찾는 것과 또 덮어두었던 에어컨 덮개를 열고 필터를 청소하고 또 창고에 넣어놨던 선풍기를 꺼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여름을 맞이하고 즐기는 문화입니다. 겨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을 꺼내는가 하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디선가 나는 군고구마나 호빵, 붕어빵 냄새 등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 스포츠인 스키나 스노우보드, 썰매를 타는 건 역시 한국의 겨울 문화로 꼽히죠.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름철 바다를 찾는다든지 에어컨 청소를 한다든지 또 겨울에 전기장판을 꺼내 몸을 보호한다든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하는 계절 문화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별다르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호빵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SNS를 가득 메우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월동 준비 영상입니다. 월동 준비란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트랩스가라는 SNS 계정에는 한국의 월동 준비하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의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무에 예쁜 뜨개질을 하여 옷을 입히는 영상이었습니다. 딱 봐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설명에는 서울은 정동길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에 한 커뮤니티의 회원분들이 직접 뜨개질한 알록달록한 스웨터들을 입혀주고 있다. 겨울 동안 말이죠. 이렇게 스웨터를 입히는 이유는 겨울에 나무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막는 효과도 있죠. 벌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이고 나중에 스웨터를 벗기면서 벌레들도 죽일 수 있고 나무는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말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 와 10월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단풍과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었어요. 저 나무 줄기에 꽃무늬가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었군요처럼 아름답고 재미있고 또 귀엽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계 뉴스를 다루는 얼모스트에서도 다뤄지게 됐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하는데 나무를 위해서 담요를 뜨개질했고 이것은 너무 귀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울 덕수궁 도로의 나무들은 화려한 뜨개질 담요로 장식되어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데 지난달 초 직접 주민들이 나무 주위에 담요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준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1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담요를 덮은 나무들은 덕수궁을 따라 늘어선 돌담길이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나무를 보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도 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월동 준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영상도 제작이 되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연신 아름답다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봤던 영상임에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월동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먼저 일본인데 일본은 별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아, 한국인이 봤을 때는 좀 독특한 게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에서는 겨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에어컨을 꼽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목조주택이자 아래 바닥은 다다미 형태이기에 한국처럼 온도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근대의 일본에서는 에어컨을 반드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은 한국에서의 목적과 달리
여름에는 냉방으로 또 겨울에는 난방 모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쓸 수 있으니 일본인들이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챙기거나 구입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다음 필수 아이템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코타츠죠.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실 한가운데에 탁자가 있고 그 위에 담요를 덮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도 먹고 귤도 까먹고 하는 걸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코타츠입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석유난로와 히터 등의 난방기구를 꺼내는 것이 일본인들의 가장 큰 월동 준비 및 겨울 문화로 꼽는다고 하죠. 독일의 경우에는 겨울철 오후 4시 정도에 해가 지는데 봄, 여름에 비해 이때 특히 비가 자주 오고 날씨도 흐리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햇빛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온이 춥고 햇빛마저 부족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햇빛 가게라는 것입니다. 독일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길거리 곳곳에 햇빛 가게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곳은 말 그대로 인공의 햇빛, 즉 자외선을 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독일인들은 겨울만 되면 이곳에서 선텐을 하거나 누워서 햇빛을 쬐며 부족한 자외선을 보충하고 건강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영하 50도가 넘는 겨울 날씨에도 오히려 추위를 즐긴다고 하죠. 눈보라가 몰아쳐도 산책과 운동을 하고 눈이 가득 쌓인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하는 등 추위를 통해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인행치행, 이열치열과 비슷한 문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계절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딱히 아름다워 보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은 문화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나무에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을 보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참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 재미도 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인 이유인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워? 한국에 곧 갈 건데 이 영상을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 죽겠어. 한국의 저런 아름다운 문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근데 저게 일반적인 거야? 나는 사실 처음 보자마자 오히려 옷을 입혀두면 젖거나 냄새나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쩌나? 그래도 예쁘니까 놔두는 거야. 이건 진짜 재밌고 소중하다고 생각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평범한 문화가 아니잖아. 난 이번에 저런 걸 처음 봤다니까. 미국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야. 한국의 월동 준비라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역시 한국은 굉장히 재밌네. 유럽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국의 작고 소중한 문화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 뭐 좀 부럽기도 하고 말이야.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이게 종종 보이곤 해. 아마도 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지 몰라. 이걸 뉴질랜드에서 한다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역이 어딘 거야? 궁금하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말이야. 와, 진짜 멋지다.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난 감동을 받았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착해. 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걸 너무나 좋아해. 한국이 저걸 하는 건 정말 멋져. 벌레가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벌레는 나무를 대신해서 저 스웨터로 가는 거야.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저걸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벌레들을 같이 떼어낸다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존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야. 어쨌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나무를 위해 뜨개질을 하다니 말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잖아. 한마디로 자연을 존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거잖아. 내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진짜 잘 생각한 것 같네. 근데 겨울이 지나면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알려줄 사람 있을까? 저건 사실 나무의 병충해를 막아주는 용도야. 날이 추워지면 나무들은 벌레들한테 당하게 되니까 저게 벌레로부터 나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정말 기발하지 않아? 진짜 예쁘다. 아이디어도 참 좋고 말이야.
근데 돕는 김에 다른 힘든 사람들도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런 행사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쁘게 하다니 너무 존경스럽다. 한국인들 사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